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뭐 시장의 지금 가장 큰 화두이죠. 금리와 맞물린 시장의 흐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또 우리 전략에 어떤 변화를 줄 필요가 있는 것인지, 뭐 그런 이야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원 연구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최근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역시 미국의 국채 금리의 움직임이에요. 10년물 금리가 지난 주말에도 1.6%를 넘었었죠. 지금 이제 1.5%대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1.596. 그거요. 여전히 1.6에 가까워져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 다음 주에도 이 국채 금리를 자극할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 있는 상황이고 해서, 금리 급등과 맞물린 성장주의 약세라고 최근에 시장을 이야기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의 움직임인 건지, 앞으로는 어떨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해요. 일단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시장에서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미국의 장기물 금리의 상승에 따른 이제 얘기들인데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성장 스타일의 그 약세가 두드러진 특징이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뭐 주요국 증시 그리고 주요 뭐 키차트 같은 거 몇 개 살펴보면, 네,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이 그림 자체는 요 나스닥 100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현재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고 있는 종목의 숫자가 지금 몇 퍼센트인가를 나타낸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하락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50일 이탕선을 상회하는 종목의 비중이 약 18.6%까지 하락을 했었고,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현재는 나스닥 100의 이제 30%가량의 종목이 50일 이평선을 상회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 그림엔 넣지 않았지만 뭐 여타 뭐 S&P 500이나 주요 뭐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렇고요. 주요국 지수들은 이 상회하는 비중이 약한 50%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나스닥 100의 구성 종목의 그 이평선이 크게 떨어져 있는 점을 보면 야, 성장주의 약세가 뭐 틀림없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그럼 뭐 주요국 여타 증시랑 비교해 봤을 때 어땠는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2월 이후 그리고 현재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의 주요 국가별 지수의 등락을 계산한 차트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뭐 가장 열 위에 있는 게 중국의 이제 CSI 300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코스닥 요 세 개 지수가 가장 이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당 지수들은 작년 2020년 전체로 봤을 때 사실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구가했던 기수들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MSCI 신흥국 지수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그 뒤에서 이제 순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유로스탁스 50, 뭐 다우조스 그 등등의 지수들은 아주 성적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뭐 유로스탁 같은 경우는 그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의 그 섹터 비중 자체가 이런 뭐 IT 또는 뭐 성장 스타일의 비중이 많이 낮기 때문에 뭐 자유 소비재, 뭐 경기 민감 업종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종목의 구성 특성상 2월 이후로 상대적으로 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그 조정폭이 강했던 이 미국 증시 내에서 세부 네. 사이즈 스타일, 사이즈로 사이즈와 스타일로 봤을 때 좀 어떤가를 또 한번 보시면은 이 역시 좀 더 최근의 흐름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 제목에 있다시피 이제 대형보다는 중소형 스타일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아무래도 성장보다는 가치 스타일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 이후로 그 스타일별 크기별로 지수의 수익률을 이렇게 나열해 보면은 여기 S&P의 이제 소형주 주가 지수 그리고 중형주 주가 지수가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대표적인 소형주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러셀 2000 네. 지수 또한 뭐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나스닥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가 가장 이제 열 위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뭐 보시다시피 여기 나스닥 지수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 그리고 여기도 S&P 500 지수 그리고 S&P 탑 50개로 구성이 된 ETF도 또한 수익률을 나타내놨는데, 요 해당 지수들에서 가장 그 시가총액의 큰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더 매물이 많이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좀 뭐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대체로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어쩔 수 없는 구성이 되겠죠. 그런 거를 일단 딱 여기서 찾아보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뭐 이러한 비슷한 맥락에서도 각 스타일별로 살펴본다면 네. 여기 좌측에서 보시다시피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거는 이 러셀 2000 내에서도 가치 스타일 그리고 러셀 중형지수 내에서도 가치 스타일 S&P 500의 가치 스타일 그 뒤로 여기 배당 기족주
지금까지 그 작년 이후로 되게 그 시장에서 외면을 좀 받았던 배당 스타일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또한 좀 눈에 띄는 점이고요. 반면에 뭐 최근까지 그 지속적으로 우위를 보여왔던 성장 스타일이 많이 담겨 있을 현재 이제 모멘텀 스타일 역시 좀 열의를 보이고 있고, 그 외에도 뭐 러셀 중형의 성장, S&P 500의 성장, 그리고 이 소형주로 구성이 된 성장 스타일 모두 2월 이후로는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무래도 이 가치 스타일 내에 들어있는 그 종목들이 그 시클리컬, 네. 예, 즉 이제 경기가 개선이 될 때 그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경기 민감한 산업들, 뭐 산업재라든가 뭐 철강, 뭐 원자재 등의 섹터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신이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은 그런 이제 산업의 개선 측면에서 가치 스타일의 강세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고, 반대로 그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높아지고 있는 금리 상승의 상황은 뭐 아무래도 뭐 밸류에이션에 뭐 할인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뭐 성장 스타일에는 좀 악재성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성장주들은 사실 성장 가치를 그 할인을 받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분모에 있는 할인율이 높아져 버리면 그 가치가 크게 훼손이 되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그 원인은 바로 금리 그 상승에 있는데, 이 금리 상승이 구조적인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장의 판세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뭐 주제 사실이지만 그 물가 그 상승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 금리가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그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뭐 저희 하우스도 그렇고 시장 컨센서스 전반을 먼저 살펴본다면 단기적으로 그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최근에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것은 뭐 사실이지만, 그 올해 전체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물가 상승의 컨센서스는 뭐 2% 내외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는 뭐 시나리오 중에서 뭐 장기적으로 뭐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그런 이제 과도한 우려보다는 구조적인 그 물가 흐름은 뭐 2%대에서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러한 대목 맞아요. 네. 돌이켜 보면 우리가 이제 2007년, 2008년 금융 위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연준에서의 스탠스가 저거였잖아요. 저기 그 물가 2%, 그다음에 뭐 저기 그 실업률을 저기 그 목표치 주고 그렇게 돈을 풀어가지고 물가를 올리려고 했었는데 안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기저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그 폭등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무래도 그 최근 그 금리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난 배경에는 뭐 작년 그 기저로 인한 효과들도 많이 컸고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구조적인 물가 상승보다는 뭐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지나갈 뭐 국면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최근에 좀 금리 상승이 일어났던 이 국면을 좀 살펴본다면, 네. 사실 그 미래에 대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살펴볼 수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와 요 실질 금리 요 두 항목을 합쳤을 때 이제 명목 금리가 되는 거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요 기대 인플레이션 살펴보면은 올해 이제 1월 이후로 현재까지 약간 완만하게 상승하는 국면이 나타나면서, 백신이 계속 보급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뭐 경기가 이제 정상화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거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요 실질 금리가 요 2월 후반에 들어서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이 부분이 아마 그 명목 금리의 주요 그 동인으로 파악이 되는 부분이고, 이처럼 이제 실질 금리가 가파르게 이제 좀 가파른 상승 속도로 높아진 까닭에 시장에서는 뭐 연준에서 뭐 유동성 축소는 아직까지 뭐 생각조차 뭐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만약에 한다 한들 뭐 시장에 일찌감치 시그널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그러한 유동성 축소에 대한 과정이 조금 예상했던 것처럼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우려들을 이제 불러일으키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를 많이 위축시킨 요인이기도 했고요. 그 과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했다라는 측면이 뭐 또한 중요한 대목인데, 네. 코로나 발발로 인해서 뭐 그 국채 금리 가파르게 급등했던 요 3월달 시점을 제외하고 봤을 때 일간 금리의 변동이 폭이 가장 컸던 게
그 최근이고 그 이후로 가장 컸던 게 이제 2016년 10월, 11월입니다. 네. 이 당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이제 잡으면서 재정 정책을 뭐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들 하면서 그때 일간 그 국채 금리가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이렇게 크게 변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이번에 최근에 그 경기 개선 기대감 또는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금리가 가파르게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이러한 점들이 뭐 유동성 축소로까지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최근에 변동성을 많이 높인 요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가능성으로 보면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시는? 네, 뭐 아직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 네,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해봐도 이게 지금 사실 시장이 기대하는 저기 그 연준 정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파월 의장은 이제 자꾸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연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서로 간에 이제 그 압력을 주고받고지게 하는 거니까 돈 좀 더 풀어달라. 근데 이제 안 한다라고 하니까 에이, 그러면 금리 한번 올려보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최근에 금융 권력들이 그만큼 이제 파워가 세져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 크게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진짜 뭐 경기가 살아나가지고 저기 그 물가가 진짜 막 올라가는 상황 또 특히 요즘에 안 좋은 사례를 남긴 나라가 하나 있잖아요.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뭐 저기 그 저 지금 하이퍼인플레이션에 들어간 것 같은데 뭐 그런 일이 생기진 않겠지만 예? 혹시나 하는 거죠.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고 뭐 어쨌든 시장 반응이 꽤 커요. 사실 뭐 그 이제 절대적인 금리 수준으로 본다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시장이 꽤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빨리 오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테고 많이 시장의 위치가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할 테고 또 성장주가 이끌어왔던 시장이기 때문이기도 할 테고 어느 쪽에 제일 크게 방점을 찍고 계세요? 네, 그 금리 상승 속도가 이제 가팔랐던 데는 모두가 이제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그 외의 요인을 또 한번 찾아본다면 네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1.5%라는 절대 수준 자체가 뭐 과거 10년 내로 봤을 때는 여전히 뭐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금리 수준의 문제라기보다는 요 현재 뭐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움직이느냐에 기인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얼마나 좀 민감했는지 자체를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좌측에 있는 그림이 뭐 제목이 좀 길게 있어서 좀 이제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냥 그 미국 금리가 1일 사이에 이제 변하는 그 변동폭과 그리고 S&P 500 그리고 나스닥의 수익률 차이 사이에 이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요 파란 선이 위로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갈 때 그 뭐 S&P 500의 수익률이 더 높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차트입니다. 네. 사실 이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등락을 보이는 상황이고 요 그 86년이라는 생각보다 긴 시계열로 봤음에도 최근처럼 그 금리 변화에 따라서 S&P 500과 나스닥 사이의 그 수익률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그 구간들이 지금처럼 높았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높아졌던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이게 둘 사이의 그 차이를 명확하게 나타낸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아무래도 그 최근에 코로나 국면 이후로 가파르게 이제 성장 스타일에 대한 프리미엄이 많이 붙으면서 그 일반적인 뭐 시장 전반을 대표한다는 S&P 500에 비해서 나스닥의 PER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졌다는 데 그 주요한 그 요인을 한번 찝어볼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뭐 저희가 알다시피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막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스타일의 강세가 이제 완만하게 계속 이어져 왔던 상황인데도 2020년 코로나 국면 이후로 뭐 비대면 또는 뭐 온라인 그 신산업, 신재생에너지 등과 같은 새로운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붙으면서 그 관련한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상황이고 네. 이게 그 최근에 들어서 올해 들어서 이제 성장 스타일 특히 나스닥이 많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2020년에 많이 붙었던 이 프리미엄의 뭐 절반도 이제 빠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올해 뭐 상반기까지는 아직까지 뭐 금리 상승의 압력이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에서 최근처럼 이 나스닥의 그 성장 스타일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은 뭐 추가적으로 좀 조정의 여지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제일 큰 문제는 많이 올라왔어요 주가가. 주가 많이 올라와도 보니까 이제 빌미만 주어지면은 이제 아래 위로 뭐 변동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또 돈이 많이 풀려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뭐 축 처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더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무섭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그 이 변동성을 촉발시킨 것이 바로 이제 금리 상승인데 문제는 앞으로도 변동성이 더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뭐 진정 국면을 좀 그 거칠 것이냐 이런 적이 그 문제인 것 같은데 조금 더 변동성 국면이 나오겠죠? 네, 맞습니다. 뭐 아무래도 그 시장에서 계속 금리와 관련한 변화에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연간으로 봤을 때 뭐 물가 상승세가 뭐 2%를 뭐 크게 넘어서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 거라는 이제 기대가 좀 많은 상황임에도 단기적으로 뭐 전에 계속 그 물가 단기적인 물가 상승의 압력 요인이기도 한 뭐 유가 급락 구간 이후에 뭐 그 YOY 증가율로 봤을 때 현재 뭐 유가를 감안했을 때 그런 뭐 물가 상승 압력 또한 높은 상황이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현재 뭐 블룸버그에 있는 컨센서스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각 분기별로인데요. 분기별로 뭐 소비자 물가 지수, PCE 물가 지수, 근원 PCE 물가 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 몇 퍼센트씩 성장할 건가를 뭐 예상치를 이렇게 나열해 놓은 차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상반기 구간에서 그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높아지는 모습이 많이 연출되고 네. 있기 때문에 이런 뭐 그 이런 점을 감안해 보더라도 금리 상승 압력은 적어도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다만 그 이후로는 다시 이제 좀 기저에 따른 영향이 좀 낮아질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상반기까지는 일단은 뭐 금리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뭐 조정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금리의 변화에 상반기 내도록 결국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일 텐데 그 안에서 이제 우리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보려면 이 금리의 변화에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것도 좀 챙겨봐야 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결국에 그 최근에 금리 상승에 따라서 조정을 많이 받았던 배경은 뭐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많이 이제 다시 축소될 우려가 높아짐에 네. 따라서 뭐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뭐 미래 성장성에 초점을 많이 주고 뭐 현재의 그런 기업 수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래 구조적인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최근에 높아진 유동성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오른 종목들이 분명히 뭐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상이 뭐 궁극적으로 기업의 뭐 펀더멘탈에 뭐 크게 영향을 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뭐 분명히 그런 뭐 자금 조달 비용의 측면에서 뭐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은 기업들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뭐 현재처럼 그러니까 과도하게 펀더멘탈을 훼손할 우려는 높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최근에 그 코로나 국면의 마지막이었던 이제 지난 4분기 구간에서 S&P 500의 각 그 업종별로 봤을 때 어닝 결과를 좀 정리해 놓은 네. 그림이 여기 있는데요. 그 살펴보시면은 요 가운데 있는 게 매출액 추정치와 현재 발표된 매출액 사이에 매출 서프라이즈를 표시해 놓은 그림이고 여기 우측은 요 EPS 주당 순이익으로 봤을 때 실적 서프라이즈를 네. 정리해 놓은 그림입니다. 요 우측에 있는 숫자 자체는 뭐 시장에서 추정했던 그 EPS 전망치와 그리고 실제 발표돼서 집계된 그 숫자 발표치 사이의 증가율을 나타낸 차트 숫자이고 결국에 그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거는 이 파란색 선이 뭐 얼만큼 높냐가 즉 의미하는 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얼마나 기록한 애들이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S&P 500은 시장 전반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높은 모습을 나타냈고 특히나 여기 정보 기술, IT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 두 업종의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유달리 높았던 점이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금융 업종 또한 양호한 모습을 보였던 걸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국면 이후로 성과들이 어땠나라고 살펴본다면 뭐 미국 기업은 양호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 최근에 그 미래의 성장 전망은 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네. 또한 살펴본다면 여기 좌측에 그려놓은 그림은 요 세부 업종별로 봤을 때 2021년 1월 이후로 현재까지의 그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요 정리해놓은 그림인데요. 뭐 가장 올해 들어서 가장 높게 EPS 전망치가 개선이 된 업종은 뭐 금융 업종 그리고 원자재 업종이 그 실적 개선 폭이 가장 컸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뭐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 뭐 시클리컬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고요. 나스닥 지수 또한 뭐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요 1월, 2월 초반 중순에
요 개선되는 폭이 컸던 점이 그 주요한 원인이지만 그 뒤에도 요 통신 서비스 IT 이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고 그 뒤에 IT 업종 또한 사실 그 올해 YTD로 봤을 때는 실적 전망의 개선세가 강했던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최근 뭐 1개월, 3개월, 6개월 사이에 EPS 전망치 숫자가 얼만큼 변했는지를 함께 나타낸 게 표에 있는데요. 네. 여기 요 빨간색일수록 그 숫자가 높은 거고 파란색이 상대적으로 그 같은 기간 내에서 숫자가 낮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 에너지 업종은 뭐 그 기저 자체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요 변화 자체가 큰 폭으로 나타나서 요거 자체는 좀 음영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들 사이에서 이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1개월 사이에 주당 순이익 숫자 자체가 가장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거는 여기 원자재 업종 그리고 요 금융 업종이 경기 회복 기대감이 크게 반영이 되면서 그 숫자 자체가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 함께 좀 보실 만한 점은 여기 IT 업종 또한 뭐 0.95 즉 1% 가량 그 EPS 전망치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여기 통신 서비스 즉 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 또한 뭐 1% 가량 EPS 전망치가 꾸준하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요 그림들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최근 뭐 당연히 경기 개선 기대감에 따라서 시클리컬 업종들을 중심으로 뭐 주가도 잘 가고 있고 또한 실적 모멘텀 또한 강한 점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그 주가에서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성장 스타일에 해당되는 IT 커뮤니케이션 업종 역시도 펀더멘털의 개선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 금리 상승에 대한 압력은 올해 상반기까지도 계속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가치 스타일의 장세가 이어질 점이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처럼 이제 성장 스타일의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우려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이 좀 이제 낮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은 성장 스타일 내에서도 펀더멘털의 그 구조가 탄탄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옥석을 가려서 뭐 좀 저점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도 그 역시 좀 유효한 전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구도가 이제 좀 복잡하게 좀 돌아가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면 그 가치 스타일의 종목들이 움직이고 그 사이에 성장 스타일은 이제 좀 밸류에이션이 빠지는 그런 네. 상황이지만 사실 뭐 최근에 다 모두 다 같이 올라간 덩달이 장세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덩달아 올라갔던 것들은 또 조정을 받는 그런 국면이 올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이제 정말 핵심인 종목들을 살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그게 테슬라일지 애플일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해서 그 사이에 내가 정말 좋은 기업을 못 샀다면 사실 어찌 보면 지금부터 또 스타트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요. 예. 지금 뭐 이제 완전히 시장의 흐름이 가치주 위주로 변화하는 것이냐에 대한 답이 오늘 된 것 같아요. 그죠?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이제 그 성장주 스타일에 들어있는 기술 기업들, 뭐 또 커뮤니케이션 기업들의 흐름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 보인다. 기회 삼을 수 있는 종목들도 있겠다. 이제 그 종목들은 공부를 해서 개별적으로 좀 추려보자. 그러니까 산업의 결론. 구조가 이미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대세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다 죽는 건 아니니까 뭐 우리가 필수적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이건 이제 그 가치 스타일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미래의 성장은 성장에 맡기는 건데 그때 정말 살아남는 기업을 고르면 되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은 최재환 연구원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을 유의하세요.